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요즘 25살들이 미쳤습니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몇 살인 줄 알아? 20대. 그렇지. 25살. 자, 그럼 이 차를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25살이 또 2450 쿠페를?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1억 넘어. 아니, 어떻게 저 요즘에 20대 분들은 그냥 1억을 그냥 우습게 사네? 시청자분들 벌써 또 난리 났다, 이제. 벌써 댓글 난리 났다. 나는 지금 얼마 버는데, 뭘 타는데. 오늘 방송은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요. 여태껏 나오신 분들은 그냥 적당히 벌어서 무리해서 차를 사고, 나 알바해서 무리해서 차를 사고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은 좀 댓글로 많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 최고 화제가 뭡니까? 뭐지? 요즘 최고의 화제? 코코코코. 코코코코. 코인이지. 지금 너도 나도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 가슴이 아픕니다. 항상 요즘 하락이죠. 지금 요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에요. 무직. 하지만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이 차를 샀다고 합니다. 이 450 쿠페를 또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차주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멋있네. 오늘은 제가 차보다 다른 떡밥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요.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이 차를 샀는지. 지금 대학교 몇 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 아,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뭐 했지? 그냥 미친듯이 학교 다녔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땀 뻘뻘 흘리면서. 혹시 학교에 끌고 가나요? 저 끌고 나가죠. 아, 그리고 주위 네.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별 말 안 해요. 굳이 또 친해면은. 네네. 진짜 대학생에 이런 1억 원 차를 어떻게 산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코인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일시불로. 일시불? 예. 우리 채널에 처음으로 일시불이 나왔다. 잠깐, 사람들 실망하지 마세요. 60개월이 아니라고. 일시불? 예, 일시불이. 보험료도 일시불? 그냥 다 차 살 때 다 냈어요. 보험료 얼마 나왔어요? 보험료가 아버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네네. 저 혼자 하면은 600만 원 나오더라고요. 600? 근데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네. 자차 포함 300만 원. 300으로? 예. 그것도 20불? 네, 그냥 다 냈습니다. 유지비는 뭐 기름값 이런 거? 기름값은 뭐 타고 다니니까 내죠. 한 달에 이제 막 탈부 내는 것도 없고 네. 뭐 그러니까 한 달에 유지비로 하고 나갈 거는 이제 기름값 된 거. 아니, 근데 돈을 안 벌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내요? 또 코인으로 이제 보고. 이럴 수가.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이 엄청 궁금해 할 수도 있어. 뭐야, 무슨 코인인데, 종목이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거를 또 잘못 방송하면은, 진짜로, 야, 재벌 TV 보고 이거 샀는데 나는 안 되는데, 야, 오히려 이렇잖아.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종목은 굳이 얘기하지 말고, 네. 제가 이따 조용히 한번 봐볼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얼마 넣어서 얼마가 되신 거죠? 1화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올해 초에. 그 얘기는 200... 좀 이따 듣도록 할까요? 아, 예. 200만 원으로 시작한 거죠? 네, 200만 원으로 오케이, 시작했습니다. 이따가 듣도록 할게요. 네. 1억 원대 차면은 되게 종류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차를 산 이유가 뭐예요? 2450 쿠페를? 공도에서 가끔씩 보이는 이 클래스 쿠페가 네. 뒤태가 너무 이뻤어요. 희소성도 있고 쿠페인데 4명을 태울 수가 있을 정도로 뒷자리도 괜찮고 네. 그냥 이뻐서 샀어요. 아, 그쵸?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이거 그릴을 저도 만약에 산다면 꼭 세로 그릴로 바꿔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요 그릴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세로 그릴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확실히 이 세로 그릴이 주는 포스가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AMG 라인 으로 적용해서 나온 그거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뭐 봐도 생각보다 이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이것도 괜찮긴 해요. 네, 순정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 옆 라인이 죽음이네요, 진짜로. 네. 이게 너무 이쁘다. 이거 한 번씩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흐뭇해하고 들어가요?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네. 아, 그리고 블랙이 주는 멋이 또 따로가 있네. 아니, 저는 무조건 이거 흰색이 갑인 줄 알았거든요. 블랙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색깔. 진짜 이 루프 라인이 진짜로 요 라인 하나 때문에도 카브리올레를 못 살 것 같아요. 많이 뚜껑을 열 일이 없으면. 그래도 또 학교 딱 대학교 갔을 때 뭔가 뚜껑 딱 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안녕? 안녕? 이러면서. 그거까지는 좀. 이게 그 벤츠에서 제일 유명한 20인치 마차일이잖아요. 네네. 휠 멋있죠, 이거. 근데 이게 그렇게 잘 깨진다 그래가지고. 네, 저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디자인 하나는 진짜 이쁘긴 하네요. 이게 완전 진짜 대표일이잖아요, AMG에. 그쵸. 저 브레이크 캘리퍼만 좀 진짜 은색 스댕으로 돼 있는데 저 색깔만 좀 다른 걸로 하면 더 멋있겠다. 아, 그리고 저는 요 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E클래스랑 다른 요 등. 요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블랙하고 더 잘 어울리네. 이게 또 3000cc 가솔린이잖아요. 네. 그죠? 요 수치가 주는 또 이 멋이 있잖아요. 2450. 아, 여기가 일품이야. 요 엉덩이 라인. 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시간. 200으로 얼마를 만든 거예요? 정확한 값은 저도 잘 모르는데 거의 네. 네, 2억 가까이 불렸습니다. 200에서 2억? 네. 제가 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2000에서 2억도 아니고 그럼 몇 배야? 100?
100배. 여러분 10,000% 수익률 10,000%. 저는 마이너스 몇이지? 갑자기 하늘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코인을 정확히 시작한 거는 2017년도에 막 이슈됐을 때 있잖아요. 아, 막 이슈됐을 때. 그 전에 살짝 전에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저 아버지의 권유로. 아, 아버지의 권유로? 돈 좀만 줄 테니 그걸로 네가 알아서 굴려봐라. 아, 한번 굴려봐라. 네. 근데 또 막 불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불장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돈을 못 땄습니다. 아, 그때는 못 따고? 근데 이제 또 올해 초에 기적적으로 제가 네. 어떤 코인을 넣었어요. 80만 원을 넣어둔 게 있는데 그게 네. 갑자기 펌핑 돼가지고 어느 날 그냥 생각 없이 보니까 3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해외 거래소에 네.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2주 안에 네. 거의 5천만 원까지 끌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미털이에 한번 청산을 당했어요.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 그렇죠. 보통 선물은 순삭이죠. 그때 이제 넋이 나갔죠. 아버지 저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다시 200만 원을 주셨어요. 너 이거 마지막으로 주는 거다. 4월에 불장이 이제 또 그때 피크를 찍었어요. 거의 2억 가까이 벌고. 2억 가까이? 네. 아, 한숨이 나온다. 어우, 부럽다. 어우, 부러워. 그래서 그 돈으로 바로 이제 차를 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사게 된 계기가 네. 아버지가 이제 제가 청산당한 걸 아시잖아요. 네. 너 이 돈 또 장난치다가 잃지 말고 네. 그냥 뭐라도 사라. 좀 아. 재산을 갖고 있어라. 네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차였어요. 그래서 아, 네네. 마침 이제 또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우, 저 이따가 또 스토리 좀 더 들어볼까요? 대박인데. 아, 트렁크는 확실히 이렇게 넓진 않네요, 그죠? 네네. 근데 어차피 대학생이라 많이 뭐 실을 거 없잖아요, 그죠? 그쵸. 가방 같은 것도 옆자리에 툭 놓고. 네네. 그리고 요 도어가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좁은 주차장 내릴 때 좀 빡세지 않아요? 그죠? 거의 막 이렇게 옆으로 내려야 될 때 많죠? 그래도 문이 조금밖에 못 열릴 때. 저희 집 주차장이 네네. 지하 2층까지 있는데 1층은 항상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꼭 2층까지 내려가서 아, 그쵸. 빈자리를 찾아야 돼요. 쿠페의 단점이 뭐냐면 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쵸. 이제 내릴 때 좀 힘들잖아요, 그죠? 네. 대학교 갈 때 이거 딱 해서 문 딱 이렇게 내려 이렇게 싹 내리면은 옆에서 오빠 하면 안 그래요? 선배, 오빠, 선배 밥 사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아, 여자친구 있으신가? 아, 없습니다. 그럼 차 얘기할까요? 네. 여러분 그때 저번에도 이제 실내를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 만약에 베이지 시트도 궁금하면 그때 이 카브리올레 그 영상 한번 봐주시고 이쪽 쫙 보시면은 이제 터치가 다 됩니다. 이것도 21년형이죠? 네. 근데 터치감이 막 빠른 편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 뭐 E클래스랑 뭐 다른 디자인은 다 똑같아요. 단점은 이제 이런데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없는 거라 쿠페라 그런지 여러분 넓은 차는 아니에요. 딱 둘이 타고 다니면 좋을 만한 차? 카브리올레는 뚜껑 열고 탔었거든요? 네. 요거는 잠깐만 많이 힘드시고 잠깐만 요거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이 멋을 위해서. 그쵸? 자, 일단은 의자를 제꼈을 때는 편한데, 아, 이거 당겼을 때 무릎 아작나는 거 아니겠죠? 됐어. 온다. 이 공포감. 온다. 온다. 오, 됐다. 지금 딱 운전적, 그럼 이렇게 하면 괜찮네? 살았어요? 나 지금 살았어요? 여유 있는데? 왜 여유가 있지? 이거 앞에 너무 좁게 놨나? 이거 운전할 때 좌석이죠? 네. 한번 앉아보실래요? 잠깐만. 여유 있는데? 왜 그래요? 너무 좁게 앉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아니죠? 네, 이거는. 딱 운전할 때. 운전하는 포지션. 뭐지? 왜 넓지? 저 무릎 아작날 줄 알았거든요. 네. 아작은 안 나네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사람들이 또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막 증거 내놔라. 여러분, 제가 증거를 볼 수 없고 한번 봐볼게요. 수익당 한번 볼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로? 아, 그러니까 이거는 4월 달에 네. 있고 지금 여기에 또 이제 한 절반은 해외 거래소에 있고요. 아, 잠깐만. 일단 이때 찍어놓은 거예요. 그때. 아, 찍어놓은 거? 네. 일단은 평가 손익. 오씨, 대박. 이야, 네. 잠깐만. 여러분, 싹싹. 일단은 저는 너무 부러운 게 빨간 불이 있다. 빨간 글씨. 저는 다 파란 글씨거든요. 아. 네. 지금 많은 코리니 분들에게 다들 지금 하락장을 겪고 계실 거예요. 네. 어떻게 언제 시작한 선배로서 짧고 굵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네. 존버가 답인가? 그건 또 아니죠. 무적정 존버는 아니고요. 네. 코인 시장이 워낙에 이게 변동폭이 심하니까. 네네. 이게 진짜 4년 동안 하락장을 겪으면서 떨어져도 막 크게 막 감흥이 없어요. 아, 이제는 네. 하락장을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네. 그럼 올려도 뭐 크게 감흥이 없고. 네. 아, 물론 저는 수익 실현을 좀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막 하락하고 막 그런 거에 너무 막 목매지만 않았으면은. 썬루프는 길게 있는데 이거 다 열려요? 안 열리죠? 다 열릴걸요? 오, 되게 크게 열린다. 열린다. 뭐야 이거 거의 오픈카 수준인데? 오, 많이 열리는데요 되게? 아, 근데 여기 막상 열리니까 여기서 멈추는구나. 저 뒤에까지 다 열리면 난리 났을 텐데. 자, 이제 2450 이제 쿠페를 또 타보고 있는데요.
그 카브리올렛 탈 때랑 조금 다른 점은 확실히 시야가 많이 좁고 좀 답답한 느낌? 그런데 역시 가솔린이라 진짜 잘 나가네. 3000cc 가솔린. 이거 밟을 때 그냥 막 쭉쭉 밟고 다니세요? 밟을 수 있을 때는 밟아요. 살짝 밟아도 이게 탁 하고 덜컹덜컹 막 흐리니까. 야, 그럴 때 또 되게 아 뿌듯하겠네요. 이 차 잘 샀다 이러고. 일단 고급 유만 내시죠? 아니요, 고급 유 안 넣어요. 아, 일반 유나요? 네. 너도 뭐 크게 문제 없었나요? 딜러분이 네. 고급유 안 넣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딜러분들은 다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 그냥 고급유 필요 없어요. 저희 시승차도 일반유 넣어요 이래요. 그래서 고급유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네네. 이게 또 괜히 또 일반유랑 고급유 혼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마약가드 같은 거죠. 한번 발을 잘못 빠뜨리면 다시는 이제 고급유만 넣어야 되는. 아, 그게 차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혼유보다 나아요. 하나만 이렇게 쭉 넣는 게. 한 8-9천이 남은 거네요, 그쵸? 그쵸. 아, 그럼 그걸로 이제 계속 기름값 하고. 일단 그 8-9천은요 네, 코인에 있는 거고. 아, 다시 이제 그 재투자.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몇천만 원 가량 빼서 그거는 네, 이제 용돈 뭐 자동차 기름 넣고 밥 먹고 뭐 그런 거에 쓰고 있고요. 아, 네. 부모님 이러는 거 아니야? 아들아, 네가 나보다 부자다. 나에게 용돈을 주렴. 그럼 이제 공식 질문인데, 예. 그 2450 쿠페를 지금 한 두어 달 타셨나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아, 3000km 정도? 네. 그 연비 보통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시내에서는 거의 7에서 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7에서 8? 완전 극악은 아니네요. 막 6까지 나오고. 진짜 밀리는 데는 네네. 6까지도 봤어요. 아, 진짜 밀릴 때요? 정말 밀릴 때. 아,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도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단단해도 이제 방지턱 넘고 이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일단 너무 잘 나갑니다, 차가. 그리고 이제 모드를 자, 인디비주얼 스포츠 플러스. 자, 이제 달려봅시다. 가볼게요. 엄마야. 오, 와우. 시원시원하다. 우와우. 아니, 진짜로 요즘에 8기통 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6기통 가솔린이 너무 잘 나와요, 그죠? 야, 이거 너무 잘 나가는데? 아, 그러면은 이 차를 좀 타보니까 일단 뭐 이렇게 어떤 점이 좀 그렇게 좋았어요? 장점 같은 거? 그 말 있잖아요. 벤츠는 1억부터 시작이다. 아, 그렇죠. 이 클래스도 약간 좀 낮은 등급들은 옵션이 막 한두 개씩 막 빠져있고. 그러니까 막 벤츠가 옵션 장난이 좀 심해요. 근데 얘는 뭐 옵션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450이면 거의 풀옵션이죠, 완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이제 터치가 돼가지고. 네. 좀 되게 그게 제일 큰 장점은 아니에요. 아, 사용하기 편리하고. 예.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장점은 대학교 매점 앞에서 이 차에서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아, 이건 너무 별로다. 이런 점. 네, 이런 건 뭐가 있어요? 일단 수납 공간이 좀 아쉬워요. 아, 그렇죠. 수납 공간 많이 아쉽다. 남자들을 사타구니를 쓰게 만드는 이 수납 공간. 제가 느끼는 이제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확실히 좀 답답함이 느껴지긴 해요, 계속. 아, 맞아. 앞에 유리가 네, 낮아가지고 이 천장이 시야에 계속 들어와요, 그쵸? 네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요렇게 돼, 요런 느낌이면 이렇게 원래 앞만 보여서 시야가 뻥 뜨인 느낌인데, 요렇게 해서 천장이 계속 시야에 들어오니까 좀 반만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차주가 코인을 잘한다는 점? 오늘 좀 배워보고 싶네. 어떻게 해야 좀 잘할 수 있는지.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단점을 억지로 좀 찾아야 될 정도네. 일단 오늘 오랜만에 카프로가 아닌 분, 차를 일시불로 사신 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 얘기보다 코인 상담도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200을 2억으로 불릴 수가 있는지. 지금도 카푸어 분만 등장하면 조회수가 다르거든요. 아, 자, 이거는 또 어떤 느낌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245 이제 쿠페를 또 찍기도 찍는데, 다들 이제 코인으로 또 대박이 나서 이렇게 일시불로 산 또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네요. 저도 다음에 코인이 대박 난다면은 911을 끌고 한번 제 거 재정 상태를 보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에요 지금.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이사 뭐.